월드컬처 오픈에는 많은 컬처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꽃보다 누나 국제팀, 그림자 같은 홍보팀, 찾아봐라 TV팀, 불꽃 튀는 열혈 스톡팀, 쉽지 않은 사회문화팀, 각자의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한창이네요. 동고동락한 우리 컬디들은 서로를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처음 만난 거? 2014년 1월 1월 8일 전체 모임 팀을 구성하고 3월이었던가요? 2013년 우리가 처음 다들 만났던 문화회 방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는 작년 11월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월드컬처 오픈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아이디어와 활동 계획 등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모두들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입구에서 반갑게 맞이해준 분이 바로 고남녀 컬디님이네요. 저 때는 촉각이셨는데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비주얼 담당 전나은 컬디가 가장 먼저 도착하셨군요. 와우, 그때도 후광이 대단했네요. 머리마저 열정적인 최정호 컬디님, 살짝 수줍은 라연 컬디, 조금은 긴장한 모습의 로컬디 모습도 보이고요. 광표 컬디와 나연 컬디. 순이 언니! 자식관계는 사돈의 팔촌관계이다. 모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엘리베이터 퀴즈. 4층 맞죠? 4층 맞죠? 4층 맞죠?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끝! 카메라 기피증이 있는 예진 컬디님, 그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문화란 땡땡땡이다. 질문판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적고 있는 예비 컬디님들의 모습입니다.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각자의 말로 표현해보는 소리 게임을 하고 있군요. 리컬디님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모두들 기억하시죠? 큐! 음식 앞에서 감출 수 없는 흥분감, 그리고 이어지는 절제의 표정. 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메뉴 스캔을 끝내고 돌아서는 리컬디님, 그는 음식을 맛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식전 행사 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W 스테이지에 입성하여 본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는 얼굴들이 참 많죠? 불러볼까요? 숨은 컬디 찾기. 류석현, 김영식, 최정호, 염지영, 정우영, 홍나영, 황혜리, 황나연, 정다운. 문화의 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식으로 선임 컬디님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월드컬처 오픈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축하 공연들이 이어졌는데요. 카리스테 중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명인이신 지성자 선생님과 제자 조세희님의 가야금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장면은 뭐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 가야금을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2004년 문화올림픽 때부터 소리신동으로서 참여하여 WC와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 이성현 군의 판소리 공연이 이어졌고요. 마지막 공연은 신나는 아프리칸 댄스!
이렇게 우리 컬처 디자이너들은 첫 만남과 문화의 밤, 그리고 월드컬처 오픈이란 이미지를 각자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크고 작은 감동들을 간직한 채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 2주 후,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컬처 디자인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컬처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만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